오늘은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대리권 남용은 이미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유사한 주제를 법인에서 대표권 남용에 관해서 공부할 때 대리권 남용과 같은 의미다 라고 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구성되는 것도 같고 결과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의와 그리고 대리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이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에 먼저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리인은 그죠? 임의 대리인은 누구로부터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받아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의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현명을 하고 그에 관해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리의 의사를 가지고 대리의 의사를 가지고 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효과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그런가 하면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대리인이 대리 의사로 행위를 하였으나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우리는 그러한 사례로 대리권 남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되면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 귀속이 안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리의 외관을 갖추고 대리 의사로서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즉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 귀속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인에게는 너무나 불리해지고 그렇죠?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어떤 배임적 의사 즉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누가 그러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효과 귀속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건. 그런데 그 이외에 그런데 상대방이 몰랐지만 과실로 모른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알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대리권 남용의 의미에 관해서 11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대리 외관을 갖추어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면 그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효과 귀속을 본인에게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114조 바로 밑에 문제는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 행위의 효과를 언제든지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정한 경우에 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막음으로써 부정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보호 문제와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효과 귀속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거래 안전을 꾀하는 그러한 것과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법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법리를 우리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학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리 세 가지가 교재에 크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 그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 학설은 상대방이 배임적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부정하는 것. 그걸 우리는 107조 1항 단서의 유처 적용설이라고 합니다. 자, 107조 1항에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경우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07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무효로 취급하는 그러한 견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의칙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대리권 남용이 있다 할지라도 대리권 남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유효하다. 유효하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주관적 사정이 생기면 그 주관적 사정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특히 악의인 경우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모른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게 무엇이다? 권리 남용이다라는 거예요. 권리 남용이다. 신의칙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이 생기고 그 행위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한데 우리가 권리 남용, 신의칙 이런 것들은 그 행위 자체가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하게끔 인정해 주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해서 신의칙이 위반된다 또는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11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리권 남용을 신의칙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는 본인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이 위반된다. 그 요건으로서 요구하는 게 악이나 중과실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설은 또는 대리권 부인설은 기본적으로 대리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114조에서 우리 민법상의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명을 해야죠. 본인을 위한다는 거. 그 현명하는 방식은 예컨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례 문제 보신 것처럼 을의 대리인 갑이 을 대리인 갑이라고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 본인을 위한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 대리권 뭐죠? 부인설 또는 무권대리설은 그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자신이나 누구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한다면 그거 자체가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건을 요구하는 게 무권대리설 또는 대리권 부인설에서는 그 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객관적으로 배임행위 즉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대리인과 법률행위라는 상대방이 그러한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모른 경우에 알지 못한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무권대리로 인정한다.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약설에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면 무효라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약설에서 신의칙설 권리 남용설 이런 거는 그 권리 행사가 남용이다.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했고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약설에서는 대리권 부인한다. 또는 무권대리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권대리면 본인이 추인하면 유권대리인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적 효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표현대리를 안 했지만 무권대리이긴 한데 이제 본인이 추인해주면 유권대리인 것으로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세 번째 약설 무권대리설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표현대리가 또 될 수 있느냐 대리권 남용이 되면 대리권 남용이 지금 그 세 번째 약설 대리권 부인설 또는 무권대리설에 따르면 대리권 남용이 어떻게 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그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권대리로 인정해버리는데 우리가 표현대리가 되면 유권대리는 아니지만 유권대리의 효과 즉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권대리설이 취하는 건 뭐예요? 대리권 남용으로 인정해서 본인에게 효과귀속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그러한 것을 주관적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그 대리권이 있음에 대한 그런 것을 믿음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그 요건 자체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표현대리도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거기 71번 판례에서 인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겁니다. 갑이라는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이제 고객입니다. 고객인데 어느 지점에 이 갑은행 어느 지점에 A라는 이제 그 대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B라는 사업가가 있고 사업가가 있는데 A가 B하고 공모해서 B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서 B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서 은행의 업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고객들에게 A가 영업을 하면서 자기에게 예금을 맡기면 아주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은행에 와서 자기 자신에게 올 것을 그러니까 다른 직원에게 가지 말고 A라는 자기에게 와서 예금을 맡기되 다만 일정한 어떤 암호 비슷한 걸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표시,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A의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죠? 예금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맡기면 거기에 통장을 찍어주고 컴퓨터로 통장을 찍어주고 그 통장을 교부해 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을이 A에게 주면 A가 직접 손으로 수기 통장을 만들어서 얼마 수령했고 거기에 이자가 얼마 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뭐 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금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A는 이 받은 돈을 전부 다 B에게 이렇게 제공해서 B가 사업자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이겁니다. A가 이제 뭐 우리 판례 사례에서는 뭐 당좌 예금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대리였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A가 갑은행에서 예금을 담당하는 대리인데 그죠? 예금에 관한 예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인데 그래서 A가 고객 을과 이러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이 이제 수기 통장으로 교부해 준 이 예금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예금을 찾으러 갔더니 갑은행에 당연히 장부에 없겠죠. 예금 계약은 갑은행 명의로 체결은 하였으나 당연히 갑은행에서 돈을 지급을 예금을 지급을 거절했을 것이다 이거. 그래서 예금 지급을 거절하니까 당연히 소송이 제기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을은 갑은행을 상대로 해서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예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금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예금 계약이 체결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A라는 이 대리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갑은행이, 그죠? 갑은행은 누구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대표자를 통해서 행위하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그 대리인에게 우리가 전제하기는 그냥 이 사람이 예금 대리를 할 수 있다. 예금 계약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전제하면 대리인하고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리권이 있는지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리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권 대리에서 예금 계약 체결되었고 그의 효과가 누구에게? 효과는 당연히 갑은행에게 귀속될 것이다 이거. 그러면 갑은행은 예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은행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의 의사와 대리의 외관을 다 갖추어서 예금이라는 예금 계약의 체결이라는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예금 계약의 체결을 이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갑은행에게는 어떤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직 그냥 갑은행을 위한 그러니까 현명만 했고 했을 뿐이다. 이랬을 때 설령 예금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면 원칙적으로는 갑은행은 을에게 뭐를 예금을 지불을 해야 되지만 이 경우에 지급 거절을 했다. 지급 거절의 사유가 그 사유는 뭐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 이건 대리권 남용이다. 왜 대리권 남용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례 그거 좀 내용을 좀 읽어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은행과는 달리 다른 은행에 가면 보통 그 직원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돈을 맡기고 컴퓨터로 찍어서 통장을 교부해 주고 특별히 어떤 예금이라고 특별히 뭐 더 이자를 더 쳐주고 그죠? 그 창구에 앉아 있는 그 직원에 따라서 누가 그 직원이냐에 따라서 뭐 이율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별도로 찾아가서 A를 만나면 이자를 좀 더 준다고 그러고 통장도 좀 이상하게 주고 속이 통장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다 감안해 보면 결론적으로 을은 어떠했다. A가 이러한 배임적 의사를 가지고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과실로 몰랐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건. 그렇다면 대리권 남용이기 때문에 갑은행은 어떤 책임이 없다. 예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런데 우리 원심에서는 2심에서는 이 갑은행의 이러한 항변 대리권 남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그죠? 판결 이후에서 설시하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 누가 이 상대방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금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대리권 남용으로 처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효과를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저 을은 갑은행으로부터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하냐. 예금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뭘 적용한 거예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그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이 예금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이 무효인 예금 계약에 따라서 갑은행은 을에게 예금에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을은 또 뭐를 갑은행을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갑은행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A가 그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A는 누구죠? 대표자 아니죠. A는 대표자 아니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업원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는 기업은 또 대표는 법인은 어떤 책임을 문다? 사용자 책임을 문다. 그래서 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갑은행은 부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은행이 을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이 이제 검토돼야겠죠. 그죠? 사용자 책임이 검토되어서 그에 따라서 갑은행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그리고 A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A도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사건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개요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예금을 담당한 대리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당좌 업무를 취급한 대리였다 이거예요. 당좌 업무를 취급한 대리가 예금을 했으니까 자기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만약에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권은 있어요. 그죠? 은행을 대리할 권한은 있지만 그 대리할 권한이 예금을 취급할 대리권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금을 취급했어요. 예금을 취급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본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들어있지 않으니까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다. 표현 대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요건을 풀이해보면 이게 126조 표현 대리입니다. 여기 A가 예금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갑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이 있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리권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기본 대리권이 있지만 요거를 벗어나서 유월해서 기본 대리권을 유월해서 했다. 이게 뭐예요? 월권 행위를 했다. 월권 행위를 했고 세 번째는 월권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월권 행위 이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누가 상대방이 이 대리인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음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현 대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좀 문제가 될 텐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이 A하고의 이런 관계에서 대리권 남용, 배임 행위에 대한 악의나 그 몰랐음에 대한 과실은 있는데 이 사람이 예금을 취급할 대리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 하고 그죠? 그 믿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하고 배임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나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A가 B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B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배임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그러한 요소하고 그죠? 그러한 요소하고 표현 대리의 요건으로서 A에게도 예금을 취급할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음에 대한 그러한 정당한 사유하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어떤 알았냐 알 수 있었냐의 대상하고 여기에서의 그 믿은 것에 대한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은 표현 대리의 요건은 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쪽 부분을 얘기하면 표현 대리가 설령 그러니까 만약에 예금을 취급할 대리권이 없으면 일단 유권 대리는 아니죠. 유권 대리 아니니까 이 대리권이 있음에 의한 갑은행에 대한 예금 계약 체결은 부정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 대리는 될 수도 있다. 표현 대리 긍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대리가 되면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유권 대리의 효과로서의 갑은행이 누구에게 을에게 예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다라는 거죠. 예금 계약이 표현 대리로서 이적이 되니까. 그런데 아까 이 대리인이 애가 뭐를 했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은 되었지만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표현 대리의 경우에도 뭐가 인정될 수 있다. 대리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여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외관을 갖추고 그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대리 행위가 바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런 배임 행위일 경우에 상대방이 그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부정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행위가 대리인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더라도 표현 대리 행위가 되더라도 그 표현 대리 행위 경우에도 이 대리인이 제3자의 이익을 위했거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했다면 그 표현 대리 효과로는 경우는 본인에게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시키는 것 역시 그것도 대리권 남용으로서 부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권 대리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이 되는 것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표현 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1번 판결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71번 판결에 우리 민법상의 대리권 남용은 대부분 우리 판례가 무엇을 취하고 있다? 심리유보설, 즉 107조 1항 단서 유초 적용소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72번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21페이지로 넘어오면 이미 우리가 법인 부분에서 보았듯이 대표권 남용에 관해서 본 것처럼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 유초 적용소를 취한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신의칙서를 취한 것도 있었다라는 걸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대리권의 소멸돼 있는데요. 그 뭐 127조 조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128조에서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임의 대리의 종료 사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대리권의 소멸, 이건 뭐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14조에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뭐 여러 번 봤던 것이고요.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4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게 바로 현명이다 이거죠. 현명. 근데 여기에서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게 반드시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은 어떻게 하는가? 그 밑에 갑대리인을 뭐 이런 방식으로 현명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이 본인을 위해서 하면 갑대리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해서 하는데 그런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다? 현명을 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은 우리 1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옆에 그 옆 페이지에 123페이지에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데 그러면 현명을 할 때 반드시 갑 대리인 을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현명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되는가 이거죠. 뭐 명시적이면 좋겠지만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묵시적인 현명도 가능하다 이거. 묵시적인 현명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명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라도 표시되었다면 괜찮은데 그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115조 본문이 적용이 돼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거. 그런데 현명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보았을 때 본인을 위한 것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역시 그때에는 본인에게 대리인에게가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논리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73번 판결을 잠깐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제 채권자입니다.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고요. 그런데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 이겁니다. 채권을 양도. 우리가 이제 채권 양도는 450조에서 449조, 450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채권도 재산권이고 이 재산권을 누구에게 제3자 타인에게 이렇게 넘겨줄 이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채권 양도인데 이 채권 양도는 이런 부동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예컨대 매매라는 이런 원인 행위가 있고 그 매매 계약에 기해서 무엇을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라서 누가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채권 양도는 채권자 을과 이 채권을 양수받은 병 사이에 뭐만 있으면 채권 양도의 합의만 있으면 을로부터 병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기나 이런 것들이 이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450조를 잠깐 좀 볼까요? 450조를 보면 채권 양도가 이루어져서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의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은 특별한 어떤 공시 방법을 요하지 않고 또 이런 어떤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데 어차피 이 채권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채무자가 있어야 하고 그 채무자에 대해서 이 새로운 채권자가 채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새로운 채권자 즉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그 4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양도인의 통지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인의 통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양도인이라면 누구예요? 채권의 양도인이라면. 우리 사례에서 을입니다. 채권의 양도인 을이 갑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지는 물론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이 통지는 물론 법률행위는 아닌데 준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념의 통지로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원래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인정이 되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에도 뭐가 대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통지에 대해서도 대리가 적용되는가 인정되는가 이거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도인이 통지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통지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양수인이 통지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대항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을과 병이 채권 양도 합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채권자라고 지금 채무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을만이 자기의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3자 병이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채권자다. 채권 양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통지하면 과연 채무자가 그걸 신뢰하고 이렇게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게 신뢰의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새로운 채권자인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는 병이 갑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양수인 자기 이름으로 채권 양도를 통지해서 그러면 양수인 자신은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기보다는 자기가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에게 채무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병이 하는 말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했다.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명이라는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 현명은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115조 과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죠. 115조 단서가. 그 115조 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당연히 전제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래는 양도인이 통지해야 한다는 450조의 규정.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병이 통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현명을 해서 114조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이 을 대리인 병으로서 을 대리인 병으로서 을이 해야 할 통지를 누가 병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현명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경우에 바로 양수인 자기 자신 명의로 하는 양수인이 하는 통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통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인한 115조 단서의 규정을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도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하도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양수인 이렇게 통지하는 게 대리 통지 못하느냐 대리 통지 인정이 됩니다. 양수인에 의한 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현명을 하면 그래서 병이 을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통지하면 현명해서. 그런데 명시적으로 을 대리인임을 병이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반 사정을 검토해 보니까 현명했다. 그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그냥 단지 병이 갑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내가 을로부터 당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말지는 않겠죠. 무엇을 첨부하겠습니까?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합의서라든지 재반 어떤 여러 가지를 첨부해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런 사정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적극적으로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짐작한데 갑이 어땠을 수 있다. 115조 단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재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명시적인 현명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현명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시적인 거 없는 건 당연하고 묵시적으로라도 재반 사정을 검토해 봤을 때 현명했다는 정황이 인정될 수 없고 또 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이런 사정이 없는데 그냥 쉽게 대리인으로서의 통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현명주의의 예외는 상거래의 경우에는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꼭 그것을 현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6조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안 사실은 또는 대리인이 모른 사실 대리인이 강박을 했거나 사기를 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그러한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116조에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24페이지에 대리의 효과, 법률 효과와 법률 효과의 본인의 귀속. 뭐 74번 판결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로 보신 게 여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직접 하지 않고 누가 갑이 대리인으로서 했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갑은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권한까지 갖는다.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그랬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그래서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을, 매도인, 본인이 뭐 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을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청구했다. 대리인 갑에게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고 그래서 누구는
상대방 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해서 대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청구해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판례가 74번 판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 125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복대리가 나오는데요. 복대리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주의하실 것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이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는 것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의대리 경우하고 법정대리의 경우하고 그 복임권의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0조에서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승낙이 꼭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 있고 갑의 대리인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인데 갑이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를 대리권을 수여하기를 예컨대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10억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해달라. 을의 소유의 엑스토지를 최대한 많이 지급하더라도 10억 이하로 지급해달라. 그리고 엑스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리권을 가든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자기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예컨대 정액의 대리권을 또 수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인을 또 추가로 선임했을 경우 이 관계를 우리가 복대리라고 그런다 이거죠. 이 정이 이 경우에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정 그러면 120조에서 말하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복대리 선임하는 것 그거를 위반하는 것이냐 이거죠. 본인의 승낙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 자체가 그 묵시적인 내용 안에 이런 정도의 복대리인은 정에게 그러니까 병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승낙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다른 사례를 얘기하면 또 갑이 병에게 어떤 대리권을 주었냐면 5천만 원을 빌리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예컨대 Y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5천만 원 빌려와달라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병이 역시 또 정한테 이 Y토지를 5천만 원에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좀 빌려와달라. 누구를 위하여? 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갑이 병에게 당신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든지 해도 좋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중에는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병이 직접 하지 않고 병이 또 대리인을 선임해서 정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정에게 아파트 분양할 것을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대리 관계가 있다.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하고 다르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본인 갑에게 어떤 것, 복대리인 선임하라는 그러한 누구에 대한 대리인에 대한 승낙이 묵시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은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아파트 분양 또는 오피스텔 분양 사례에서는 이런 어떤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부정한 그런 판례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에 반해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되고 뭐 제한 능력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때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복대리인 선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대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인의 의해서 선임이 되긴 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그런데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그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 오늘은 이제 126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무권대리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리인이고, 그러니까 대리인 또는 대리권은 없지만,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던지 또는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 갑이 본인이고, 얘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인데, 갑이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협명을 하고 병과 을이 대리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수여하지도 않은 대리권, 그죠? 없는 대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협명을 하고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대리인이라 칭하고,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제3자 병과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법률행위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법률행위 효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상대방과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리권이 없다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 귀속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본인에 대한 효과 귀속은 안 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맞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맞지만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인도 못 받았다. 추인을 못 받아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이 안 되었다. 그리고 을의 이런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 행위가 어떤 것도 아니다. 표현 대리도 아니다. 그죠? 어떤 그런 어떤 대리권이 마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유권 대리와 같은 그러한 효과 귀속을 인정할 만한 표현 대리도 되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특히 상대방이 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 우리 이건 1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 행위에 따른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전혀 대리권이 없었던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갑과 을 사이에 이들 사이에는 뭔가 조그만 그런 연결고리가 조금씩 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아무 사유 없이 을이 대리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갑과 을 사이에 뭔가 대리권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외관이 있고 그 외관에 따라서 이 대리인이 대리권은 없지만 상대방 병과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마치 이 대리권이 있다라는 걸 믿었고 신뢰했고 그리고 그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으면 비록 을에게는 그 본래의 대리권이 없지만 을에게는 본래의 대리권이 없지만 어떤 것 마치 유권 대리와 같이 그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표현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표현 대리는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거죠. 이런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었다고 그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보호 가치가 있으면 법적으로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 귀속을 인정은 해주되 다만 본질적으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어떤 대리다?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대리라는 거죠.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 다수설 판례의 견해입니다. 일부 소수설은 본질적으로 표현대리는 어떤 거다 유권대리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학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대리권 없다라는 면에서는 표현대리든 협의의 무권대리든 다 무권대리로 취급을 하고 그중에서 표현대리는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런 표현대리도 인정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무권대리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체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마치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지만 이러한 사정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유권대리와 같은 이러한 효과 귀속을 시키는 이러한 표현대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제 12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표현대리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표현대리는. 첫 번째는 우리 12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조 표현대리는 뭐냐 하면 여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게 아니고 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그러한 표시를 대리인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했고 그 수권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 대리권 수여받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무권 대리인과 이 대리 행위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수권 표시는 받았지만 그죠? 실제 대리권이 없는 이 대리,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면 그죠? 대리권 여부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면 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26조에서 말하는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26조에서는 규정하고 있기를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6조에는 아까 우리가 그 예금 계약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그러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대리권이 있어요. 예컨대 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우리. 그런데 이러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기본 대리권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매해 버렸다. 매도하는 계약을 누구와 병과 체결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매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 행위로서 갑에게 효과 귀속이 인정된다라는 게 126조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 대리는 이제 12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129조에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고 해서 대리권의 소멸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129조에서 말하는 건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리인, 여기 사례에서 을이 갑의 대리인이었는데 현재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죠. 예컨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대리권을 수여는 받았는데 이미 갑이 그 대리권 수여 의사 표시를 뭐 했다? 철회하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닌데 이 대리권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누구와
병과 무슨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누구 명의로? 간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에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누구에게? 본인 갑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그래서 125조는 우리가 수권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 그러고 126조는 월권 행위 그리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그래서 멸권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 조금 보면은 자 127페이지에 125조에서 조금 더 요건을 세분화해서 보면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수권 행위로서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고 수권 행위로서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고 마치 수권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 그죠? 수권 행위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제3자에게 표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수권 표시는 제3자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고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 다수에게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특정인에게 하면은 어떤 이제 차이가 있냐면 특정인에게 하면 그 특정인에게 나중에 수권 표시를 철회하면 그 특정인에게만 아니다 내가 정말 진짜로 대리권 주지 않았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런데 TV 광고로 해버렸다. 신문 광고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 수권 표시한 만큼의 그만큼의 어떤 힘, 파워가 있게 효력이 있게 똑같이 수권 표시를 철회하려면 그런 정도로 해야겠죠. 불특정 다수인이 아 수권 표시가 철회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수권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해서도 수권 표시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128페이지로 가면은요 그 75번 판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어떤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호텔이 있었어요. 호텔이 있었고 여기 이제 호텔의 고객들이 근데 한국에 있는 호텔에서 한국에 있는 호텔인데 일본에 이제 근데 이 호텔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이제 그 숙박 고객하고 숙박 플러스 골프 이거에 대한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건데 회원을 모집하는 건데 이 호텔 측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업체에서 이 고객을 모집하는 일을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각종의 팜플렛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 호텔의 대표가 이제 그 인사말도 있고 우리 호텔에 와서 또 우리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치면 뭐 어떻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다 제공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어떤 그런 외관을 갖추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권의 표시 방법이 반드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볼 수 있게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책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이 일본에 있는 업체에서 그걸 이용해서 이 국내 호텔 그리고 골프장에 어떤 손님을 회원을 유치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 이러한 것도 하나의 수권 표시로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고객들이 와서 이제 그죠? 내가 호텔 또는 골프장의 회원이다. 그러니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해달라. 그래서 나는 돈도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서는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내가 납입했던 돈 돌려달라. 이제 이런 다툼에서 과연 이게 대리 유권 대리는 아니니까. 그죠? 직접 이 사람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표시하는 것,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외부에 표시하는 게 수권 표시로서 인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수권 표시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사례에서 갑을 병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리권을 주었다. 그러니까 을이 그러니까 수권 표시를 하는데 을이 갑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갑의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 사람들에게 표시해 준 것.
그래서 을은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보면은 가끔 이렇게 가게 같은 거 보면은 어디 회사 뭐 총판, 뭐 특약, 무슨 대리점, 특약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반드시 그 꼭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수권 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76번 판결은 뭐냐하면 이제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어디 시장 같은데요. 상인들이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점에 그 가게 영업 시간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직원이 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시장의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서 예금도 받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도 찾아주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그 은행 직원에게 자기가 예금을 찾으려면 은행 직원에게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뭐를 인장을 도장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뭐 요즘이야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현금 지급기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잘 돼서 저녁이라도 온라인 송금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장과 통장과 비밀번호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인들이 대부분은 은행 직원이 자기 가게를 방문하면 그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 이제 예금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장하고 도장을 비밀번호를 주면 은행 직원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파출 수납이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밖에 나와서 돈을 수령하고 또 은행 직원을 통해서 돈을 찾는 거. 그런데 이 은행 직원이 돈을 찾아달라는 그 상인의 사장님의 부탁을 받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은행 직원이 가서 자기 영업점에 그 영업 직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만큼 모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금융사고를 낸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은행 같은 데서는 그렇죠. 이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 그러니까 포상도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동시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상인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예금을 찾을 대리권을 주었다. 설령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이런 거 통장이랑 이런 걸 다 맡겼다면 어떤 표시는 했다 적어도. 수권 표시는 했다. 그러니까 예금을 찾으라고 해서 대리권을 주어서 이 사람이 유권 대리에 의해서 예금을 찾아가면 유권 대리로서 대금 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125조에서 말하는 수권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 대리 성립을 이 사안에서는 이제 부정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수권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건으로 그런데 대리권이 없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그 수권 표시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원 모집에 대한 수권 표시를 했으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고 여기서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수권 표시를 했으면 금전소비대차를 해야지 금전소비대차에 수권 표시를 했는데 부동산 매매 행위를 했다. 그러면 125조의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행사의 상대방은 수권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행사의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그 특정인일 필요 없고 수권 표시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건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표현 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8번 판결은 이제 뭐냐면 보증계약에 관한 것인데
바비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증계약의 보증에 의해서 담보되는 주채무자죠. 주채무자인데 여기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은 이제 채권자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보증계약? 주채무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적담보로서 보증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보증계약을 본인이 자신이 이 채무자의 채무의 보증을 위해서 보증의 의사를 가지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세한 내막을 따져보면 처음에는 내가 보증 서줄게 그랬어요. 을이 부담하는 갑에 대한 채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을이 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니까 병이 보고서 내가 보증 서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액을 알고 보니까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못 써준다 요 정도는 라고 해서 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을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이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해도 병은 완고한 거죠. 안 됐는데 병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병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가서 이렇게 그 보증계약을 체결을 해버린 겁니다. 보증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뭐 인감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서류들을 다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 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음에 대해서 뭐 위입장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이 이제 이 병이 보관하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서류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유권 대리가 안 된다면 그죠? 이 경우에 유권 대리가 안 된다면 표현 대리로서 과연 긍정할 수 있느냐? 표현 대리가 되려면 어떤 요건? 마지막 요건으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 요건을 검토했던 그러한 사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8번 그러한 사례는 거기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에 갑의 포장 도장과 보증용 과세 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채무자가 임의로 갑을 대위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제 대리권 표시를 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 그런 어떤 의사 표시가 이 사람이 없었으니까 설령 이게 수권 표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수권 표시가 된 것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뭐가 없다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보증계약의 체결을 부정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79번 판결도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30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125조에서는 수권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해서 누가 내 대리인이 그죠? 여기서 대리인이 누구의 나의 대리인이다. 내가 대리권을 주었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일종의 수권 행위를 했다라는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효과 부분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위 요건이 표현 대리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즉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게 표현 대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문제되며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쪽에서는 표현 대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원칙적으로 아까 본질적으로 뭐라 그랬죠? 무권 대리라고 그랬습니다. 무권 대리인데 다만 그 무권 대리 행위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하면 그게 이제 본인에게 효과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겠어요? 유권 대리로 만드는 추인 같은 건 가능합니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 자신이 어떤 표현 대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그 81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냐면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귀속하는 것,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대리권에 기해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현명을 해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그게 유권대리인데, 표현대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125조, 126조, 129조에 따라서 각각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그랬고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라 그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여기 이런 사례에서 예컨대 갑이 병에게 유권대리에 따른 보증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단 병은 그죠? 대리권 없다. 그러니까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갑 당신이 증명하라.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권대리가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갑이 또 하나 뭐를 주장하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당신이 수권 표시를 했더라. 그리고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 이 행위를 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 그렇다면 뭐가 성립할 수 있는데 표현대리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유권대리에 맞는 요건을 주장해야 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표현대리에 맞는 그 요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표현대리에 따른 요건. 그죠? 무엇을 주장함? 이 표현대리의 상대방으로서 이 본인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주장 증명해야 될 요건. 그게 125조, 126조, 129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주요 사실이라 그러고 이 주요 사실은 반드시 소송에서 주장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권대리로서 주장 증명해야 되는 사실, 보증계약 체결 사실, 그죠? 그다음에 뭐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 이런 거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그러한 주요 사실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겁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또 표현대리를 할지라도 125조, 126조, 129조의 요건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권대리 부분만 주장을 하고 표현대리 부분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표현대리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부분이 판단이 되려면 표현대리 부분이 판단이 되려면 그 원고인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131페이지까지 쭉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